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 예, 찾으셨을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함으로 아미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있는 이상은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수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곳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자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사실 교회가 다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나온 람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 람보라는 영화를 보면서 와, 굉장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공인 실버스타 스탤론이 자꾸 혼자서 월남 전쟁에 뛰어들어서 포로를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된 미국 군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혼자 총을 들고 단신으로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군인 미군 병사를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본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혼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당장에 군법 회의에 넘겨질 것입니다. 또 도저히 적을 격추시킬 수 없을 때는 사실 빨리 상부의 지시를 보고를 해서 그것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람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람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것을 해결하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웁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이 그 경영 컨설턴트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그들로 통해서 점검을 받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되고 있는 것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가 아닌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또 본인도 전략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성경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 스스로 성경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눈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보다 성숙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신앙 하나 때문에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이유들로 신뢰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유리병처럼 한번 금이 생기면 좀처럼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 상대방이 천사처럼 완벽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으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할 거야. 저 사람은 천사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천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믿은 자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 완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사가 되는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는 그 갈등이 잘 수습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잘 수습이 안 되다 보면 결국 교회가 깨지고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채 교회를 떠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나이를 드셔가면서 자라온 과정 속에 있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죽고 못 살 것 같습니까? 어릴 때 아유 저거 원수 아유 저거 안 내려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아껴주고 조금씩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나아져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중에는 무엇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부관계도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상담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그 부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더 사랑을 살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해결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픔과 큰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면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작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소집되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의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들은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사실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길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른 복음의 석포야말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교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복음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교회에 초청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이 없어지고 분노 대신에 눈물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복음자를,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불쑥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즉 각기 다른 말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들려온 거예요. 좀 한쪽에서 분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이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저쪽에서는 이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으면서 두 종류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부 교회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파가 나뉘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내들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간수장에게 말해서 아이 간수장님 저에게 휴가 좀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카운슬링을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런다고 보내주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가야 하지만
내가 갈 수 없는 사실 또한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은요,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내용에 보면 그런 갈등이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세세히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면 아, 갈등이 있었구나 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감정적인 문제, 또 하나는 불신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이민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옷감 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죠. 그 간수장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위 관리자인 간수장이 있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정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큰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문이 열렸네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 노예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노예 여자도 그 교회에 이론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유인, 또 가난한 사람, 관리, 노예,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속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로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되어 온 교회를 삼키려 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신뢰가 깨지면 서로 얼굴 보기도 싫어합니다. 물론 교리적인 큰 문제가 아니어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 원망이 생길 때 당사자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물론 한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준 연고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는 풍토병에 걸렸는지 병이 들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 에바브로티도를, 그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으니까 그를 돌려보내면 가장 좋은 일일 텐데 그는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상의 군인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더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족하면 부족하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천사인 줄 알아요. 이러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나 갈등, 불만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오셨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 같지만요, 속으로는 다 문제가 있어요. 저 부분 너무 행복해 보여. 하지만 그 부인에게는 남편의 싫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서로 보완해가고 서로 양보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서로 해결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만 생기면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뛰쳐나가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갈등들은 사실 사장 속에 태풍이어야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온 교회를 삼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찻잔 속에 태풍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동네 방네 나발을 둔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한 단임 목사의 문제가 있다면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해결되지,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아무리 수백 번 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필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스라엘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도 다양한 칼이 있습니다. 다양한 칼이 있는데 그 칼들, 아유 왜 이 집에 이렇게 칼이 많아?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주방에서 일하는 그 부인은 다 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고기 자를 때는 이 칼로 잘라야 되고, 과일을 깎을 때는 이 칼로 깎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할 때는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지나보면 아, 왜 우리 교회 저 목사님 도대체 왜 왔다가 가셨지?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 목사님이 우리 리즈의 한 신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40년이 된 교회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조그만 하나 흔들리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지 얼마 안 되는 때는 그 교회의 멤버십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잘못하면 해체되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교인들이 있다고 해도 워낙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불만이 생겨도 뛰쳐나가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불만이 있어도 목사님은 조바심을 합니다. 교인들은 없는데 그나마 저 사람마저 나가면 어떡하나. 사실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나가면 어떡하나 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교회 성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뛰쳐나갑니다. 목사들이 볼 때에는 참 말씀으로 참 양육했다. 아 이제 저 사람 정도면 참 쓰기에 좋겠다. 주님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험이 들어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는데 혼자만 갑니까? 무슨 껍딱지 붙여서 나가듯이 꼭몇 붙여서 나갑니다. 뿐 아니라 또 어느 경우에는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신비주의 바람이 불면 교회는 신용상을 입습니다. 신비주의는 교회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교회나 목회자를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자신이 교회에서 용납되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비주의, 즉 신비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무시당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교회의 치리권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성도들이 함께 찾아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결정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디모데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 한 사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속에 진리의 문제가 된다면요, 진리에 어긋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이라면 매우 쫓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의 문제는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면 교회가 풍부할 것 같고 나는 저렇게 섬기면 교회가 풍부할 것 같고 또 나는 관리자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돈만 부자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성장에 대해서 서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르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틀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폴런이라는 단어와 롱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디모데는 그곳에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좀 부족하니까 남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명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할 때 교회로 보냅니다. 또한 저 사람은 내가 부족한 만큼 저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은 천사가 되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1986년에 전도사로 시골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로 제가 목회를 한 지 3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목회에 있어서는 나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로 따졌어요. 그래서 저도 백쪽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옳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제가 이게 이제 만 12년이 돼갑니다. 1월이면 만 12년이 되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도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근데 이제 10년쯤 지나고 나이가 50대 중반이라서 가다 보니까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른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자라온 환경의 차이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나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감정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로 갖춰가는 것이죠. 조금 내가 잘난 거 있으면 조금 깎아내리고 저들이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올려주고 이러면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요, 무슨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피를 튀겨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으로는 방언으로 막 나한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할까? 그 마음가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되느냐? 그것은요, 성령이 고갈되면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런데요, 성령이 고갈되면 내 자아가 자리 잡기 때문에 쓴뿌리들이 생겨서 자꾸 일어납니다. 누가 옆으로 굽지를 믿느냐? 확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자리 잡고 있으면요, 누가 옆으로 찔러도 아 그래 그래 아 괜찮아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릴 때 아 씨 무슨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어릴 때는 확 불안된다. 그러면 그분의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고갈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내 자신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자꾸 불평, 불만, 부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의 영혼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성령님이 가득 차 있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말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분들은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 불만, 또 자꾸 화가 치민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교회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거둬가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이해해주는 교회입니다. 보듬어주는 교회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교회입니다. 또한 영적 고갈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곳입니다. 또한 나도 성령, 내가 교회 부흥의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 또 다른 불평이 나온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빌보교회처럼 교회가 오랜 분열 상태에 있다면 분명히 어디엔가는 은혜가 중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있다고 교회에 뛰쳐나갈 수가 없는 말씀. 교회에 뛰쳐나가면 불평불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를 죽일 수 있느냐에 판단되어집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있으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남아있는 분들은 그것에 많이 달갑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한다. 그것은 내 자신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이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요, 꿀장면만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싫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내가 먼저 악수도 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 성질을,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옛날에는 조금만 일만 있어도 부르고 화를 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말해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서 많이 한다면 그만큼 더 우쭐거리는 자가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더 겸손하게 낮은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바로 주님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죽었던 옛 기질이 새롭게 살아나서 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븐틀에 가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주장으로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믿는 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데에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령을 충만해서 아까 열거한 그것들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죽여가고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나 개인 개인이 되어준다면 교회는 성장하지 말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